현대차가 저렴한 신형 미니밴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스타리어와 비슷한 이름, 디자인을 가졌으며 3일 구성으로 최대 7인승을 지원하는 가성비 패밀리카인데요. 빼어난 공간 활용성과 미니밴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카니발과는 차별성을 둔 차량인데 이번엔 심지어 오프로드 스타일을 연출해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죠.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의미,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니밴은 세단처럼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지만 SUV처럼 높은 지상구와 웨건만큼 긴 길이, 해치백 형태의 트렁크로 이루어진 다목적 차량입니다. 대량의 짐을 실을 수 있고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어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가 연간 10만 대 이상 90% 후반대의 점유율을 보여주며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수입 미니밴도 점차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국내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차종으로는 도요타 시에나와 알파드, 혼다 오디세이, 그리고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또 하나의 국산 미니밴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스타게이저 X죠. 스타게이저 X는 기존 스타게이저 기반의 오프로더 스타일 버전으로 각종 디테일을 추가해 어느 정도의 험로 주행성까지 겸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스타게이저 X는 6에서 7인승 준중형 MPV로 전장 4495mm, 휠베이스 2780mm, 전폭 1810mm, 전고 1710mm로 표준 모델에 비해 1.5cm 높아진 최저 지상구와 범퍼의 변경으로 각각 3.5cm씩 길어진 전장과 전폭을 자랑하는데요. 국내에선 씨가 말라버린 준중형 MPV 시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기아 카렌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이죠. 기아 셀토스보다 크고 스포티지보다 작지만 이 스포티지와 투싼보다 높은 전고와 긴 휠베이스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챙겼습니다. 스타리아와 매우 흡사한 얼굴이며 일자형 DRL과 하단으로 내려온 헤드램프가 눈에 띕니다. 헤드램프 내부의 벌집 모양 조형 역시 인상적이죠. 기존과 다르게 이 하단 헤드램프부와 그릴부가 검은 마감으로 통일돼 보다 스포티한 맛이 납니다. 그릴 내부는 얇은 가루줄이 겹겹이 쌓인 크롬 패턴으로 채워졌네요. 또한 공기 흡입구를 둘러싼 범퍼부가 통째로 은색으로 칠해지며 스키드 플레이트 형태가 적용돼 오프로드 주행에 알맞게 변경됐죠. 측면에선 앞으로 던진됨 캡포워드 스타일의 A필러와 엄청나게 누운 전면 유리가 눈에 띄고 덕분에 후드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루프라인은 뒤로 가면서 살짝 내려와 승합차 느낌을 효과적으로 지웠죠. 굵은 캐릭터 라인은 차량 길이를 강조해주며 삼각형 두 개가 만나는 듯한 D필러 조형도 재미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이밖에 기존 사각의 휠하우스가 더욱 역동적인 형태로 바뀌며 검게 칠해졌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검은색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죠. 휠은 투톤 컬러에 17인치가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테일램프는 현대의 유럽 시장 전용 SUV인 바이온과 비슷한 삼각형 구조이며 직선으로 쭉쭉 뻗은 강렬한 그래픽이 심플하면서도 아주 돋보입니다. 범퍼부가 통째로 검게 칠해지고 기존 스키드 플레이트가 더욱 강화돼 전면부의 것과 통일성을 이뤘네요. 실내는 기존과 동일한 구성으로 4.2인치 LCD 계기판과 10.2인치 5인치 센터 터치스크린이 장착됐습니다. 시트 구성은 3열 시트가 포함된 6에서 7인승이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아치형 천장을 적용해 고급감과 쾌적함을 동시에 챙겼는데요. 이외에도 버튼형 시동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와 접이식 테이블 등이 준비되어 있죠. 트렁크 용량은 기본 200리터, 3열 시트 폴딩 시 585리터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현대의 스마트 스트림 1.5리터 4기통 자연흡기 엔진과 CVT 변속기를 개선한 IVT 무단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115마력, 최대 토크는 14.6kg를 내며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CVVT를 적용해 연비 효율을 개선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스마트 시동, 원격 시동, 스마트 센서, ABS, HAC,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센서 등의 안전 편의 장치가 탑재됐으며 8개의 앰프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스타게이저 X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동남아 전략 모델인지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동남아 시장에서만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한화 약 2,900만원에서 시작해 합리적인데 참고로 기존 스타게이저는 한화 약 2,200만원대 수준입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두 개의 대형차만이 존재하는 국내 MPV 시장에서도 비교적 작은 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성비 준중형 MPV를 내달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5m를 넘는 카니발 등이 부담스럽거나 적당한 크기의 영업용 미니밴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정말 딱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스타게이저 X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스타게이저 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